2회 또 제어공학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물었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대 안정도 하는 말을 이제 자주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상대 안정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이키터 선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터 선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뭐요? 이동 여유하고 위상 여유를 보기 위한 요런 단위원을 그리고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고 나이키터 선도 즉 벡터 궤적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면 자 우리가 요 원점에서 단위원과 만나는 요 성분을 걷고 요 각이 바로 뭐야? 위상 여유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위상 여유 즉 위상각 이라고 부르고 이동 여유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뭐야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요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이동 여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 안정도는 요런 위상각 자체가 뭐야 증가하게 되면 안정도는 오히려 뭐야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여유가 클수록 위상각이 클수록 상대 안정도는 뭐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 2차 제어 개요. 나이키터 선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면은 2차 제어 개는 여기 보면은 모두 불안정한 제어 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봐요. 이게 이제 2차 제어계는 무조건 불안정한 게 아니고, 뭐 한다? 안정할 수도 있고, 뭐야?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2차 계가 되면, 제타의 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 제타가 뭐? 1보다 작게 되면은, 부족제동이 돼서 뭐야? 제어계는 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제어계가 안정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뭐야? 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뭐야? 가도분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뜻이잖아. 아마 제어 해보신 분들은 가도변이 소멸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안정한 거고 가제동이 된다든가 이러면 뭐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 이차계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 봤지, 그지? 가도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거 봤잖아. 이런 것들은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뭐가 된다? 가도분이 커지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2차계의 나이키터 선도의 특징, 똑같은 의미예요. 나이키터 선도를 그려도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제타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보기도 했잖아. 다음.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됐을 때, 고유 값을 구하라. 이 고유 값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특성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의 근. 이게 남다라고 써도 되고, 흔히 뭐, S라고도 이제 많이 쓰지, 그지? 아, 자, 그래, S로 써도 되고, 뭐, 남다로 써도 돼. 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저는 S로 써볼게요. 자, 요게 이제 계수행렬이니까, 얘가 계수행렬 A행렬이 되니까, 요 계수행렬을 이용해서 내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S에다가 단위행렬 I에다가 마이너스 계수행렬에 뭐야? 디터미넌트 이꼬르 0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S00이다 이 말이에요. 단위행렬은 주 대각선 온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S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계수행렬을 갖고 오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디터미넌트 이꼬르 0. 그지? 자, 이게 이제 행렬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각 행렬 요소끼리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 행렬 요소끼리 뺀다. 일행 일렬은 일행 일렬 요소끼리 빼니까 뭐야? S-1이다. 그지? 자, 이렇게 빼면 플러스 2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빼면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빼주면 S-3이다. 이 말이에요. 이꼬르 0이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디터미넌트 값이니까 주대각선 곱해서 플러스, 비주대각선 곱해서 뭐야?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니, 남다나 S는 같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얘가 뭐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S좌석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4 이꼬르 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되겠지, 그지? 주대각선 곱해서 플러스, 비주대각선 음소 곱해서 마이너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수번해가 되니까, 그지? 이꼬르 제로 이렇게 되니까 S는 뭐예요? 마이너스 1과 4다, 이 말이에요. 그 S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자, 우리가 이 특성 방정식을 기억할 때 항상 여기가 이제 S나 남다나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들 많이 외우시니까 S에다가 단행열 I에다가 마이너스 계수행렬의 디터미넌트 이꼬르 제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S로 표현한 거예요. S나 남다는 어때? 같다. 그지? S나 남다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 그 1번이 답. 다음. 자, 4번은 제어기에서 미분 제어 그러면 벌써 뭐야? 오차를 미연에 뭐야? 방지한다. 이거 정도는 암기하고 있잖아. 그럼 답은 3번. 다음. 폐루프의 특징 그랬으니 그 개루프와 폐루프의 특징 그러면 이게 뭐야? 가장 기본. 그지? 폐루프를 쓰는 이유. 이유가 뭐야? 자, 4번에 보면은 입력대 출력의 감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입출력을 최대한 뭐요? 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루프를 쓰는 거잖아. 자, 그래서 4번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나이키스트의 안정도 판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는데, 나이키스트라고 하는 게 얘가 뭐라 그랬어요? 뭘로 보는 거예요? 벡터 궤적이다. 이 말이에요. 벡터. 나이키스트 선도. 그게 바로 뭐? 벡터 궤적이에요. 벡터 궤적. 벡터 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 내가 했어요? 아마 앞에 문제 풀어보신 분들, 오메가 제로, 오메가 무한대라고 놓고 뭐요? 각각 구해서 어떻게 이제 궤적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봤잖아. 그지? 그 말은 나이키스트 선도는 제어계의 오차 응답에 대한 정보를 준다가 아니라 오차가 아니라 뭐야? 얘가 주파수지, 그지? 주파수 응답에 관한 뭐야? 정보를 준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네. 자, 다음 7번요.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호 흐름 선도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의 전달 함수 즉 GS는 뭐야?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슨의 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델타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야? GK 델타 K라고 하는 요 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돼. 근데 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야? 전향 경로는 봐요.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은 요 길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래서 자 여기다 표현하면 전향 경로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G1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뭐야? 이런 1 곱하기 A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하니까 뭐야?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 즉 A3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델타1은 1이에요. 전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은 루프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상당히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델타. 델타 적용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델타 원래 델타고 하는 식이 1 마이너스 시그마 ln 1 플러스 시그마 ln 2 다시 마이너스 시그마 ln 3 다시 플러스 이래서 뭐야?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나오는 것만 여기서 끊겨. 각각의 루프만 있는 거예요. 각각 루프만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도 나왔다?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각각의 루프라고 하는 것은 알아. 각각 루프 이더그 합. 근데 요거는 뭐 말하는가 하면 두 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더그 고버 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너스의 부호가 요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세 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더그 고버 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요. 루프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요 루프를 L1이라고 하고 요런 루프를 L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루프를 L3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루프, 요거 각각의 루프를 보면은 시그마 LNU1은 뭐가 되겠어요? 각각의 루프 이득의 합이니까 뭐 자 AB 플러스 AB 플러스 AB겠지, 그지? 1루프 루프 이득 AB, 2루프 3루프다 이 말이에요. 요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의 꼬부 합. 자 그러면 L1하고 뭐야? L2 루프는 마디를 달리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 있다면 마디를 공유하니까 접촉하는데 요건 지금 마디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예요. 그러면 요게 접촉하지 않고 L2, L3도 접촉하지 않고 L3, L1도 접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접촉하지 두 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몇 개 있다? 세 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루프 이득의 고부합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여기서 뭐가 나와? A제곱, B제곱, 또 A제곱, B제곱, 또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LNO3로 가면 요건 또 3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의 꼬부합. 그러면 요건 하나 있겠네. 뭐 L1, L2, L3가 뭐야? 이게 접촉하지 않잖아.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접촉하는 거예요. 마디를 공유하니까. 마디를 다 달리하니까 접촉하지 않아. 그러면 요거에 루프 이득의 꼬부합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니까 A3승 B3승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델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델타를 얻으려고 보니까 요 값이 내가 얻어봤더니 요까지 나와. 3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요까지 나오는데 1 마이너스 얘가 뭐야? 3AB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플러스 3A제곱 B제곱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얘가 뭐야? A3승 B3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분모에 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분모에 요게 들어갔고 분자에 뭐야? A3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다라 보면은 또 그런 답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간단히 뭐라고 쓸 수 있다? 전개식에서 요걸 1-AB 3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요거 전개하면 요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뭐야? 델타의 값을 요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놓으니까 답이 몇 번? 2번에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8번은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로 표시되는 제어계는 무슨 형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형을 물으면 봐요. GS, HS의 값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의 K에다가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뭐 이런 식으로 막 쭉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있다 이 말이에요. P2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서 뭐야? 뭐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K는 K고 뭐 얼마가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 있다면 요 개루프 전달 함수의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점에서의 극점의 수만 말하는 거예요. 원점에서의 극점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극점의 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이 원점에서의 극점의 수니까 뭐야. 이런 것들은 다 원점에서의 극점이 아니잖아. 그치? 원점의 극점은 오로지 S0잖아. 그럼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S의 K성이라고 하면 요건 뭐야? K형 제어계다 이 말이에요. 원점에서의 극점이 K값, 성수가 만약에 K 이상이에요? 그럼 요게 만약에 3성이다 그러면 원점의 극점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3개. 그러면 요걸 이제 3형 제어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제곱차다 그럼 뭐예요? 2형 제어계. 요게 1차다 그러면 1형 제어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이렇게 놨다면 얘가 이제 GS에 해당이 되고 HS는 없는 거 보면 1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1이라는 얘기니까 GS, HS의 값이 지금 요 블록선도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S에 뭐야? S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원점에서의 극점은 요거만 보면 되니까 요게 S의 1차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1형 제어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1형 제어계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니까 자, 무접점 OR 게이터고 얘가 뭐야? 엔드 게이터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출력 X라고 하는 것은 AO와 B. 그 다음 AND 뭐가 돼? B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OR 게이트니까 AO와 B고, 자, B에서 뭐야? AND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AB, OR, B, AND, B다 이 말이에요. B, AND, B가 되니까 얘는 결국 뭐야? B지, 그지? B가 되니까 A, B 한 번 더 쓸까요? O와 B가 되니까 B로 이렇게 묶어주면 AO와 1이 되잖아. AO와 1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B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부울대수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봐요. 그냥 이렇게 A 접점이 있고 얘가 1이다 이 말이에요. 1. 1은 폐로 아니에요. 폐로가 돼 있다면 자, 폐로가 돼 있다면 이거 봐요. 그냥 A 접점이고 여기가 1이라면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거에 상관없이 폐로 괴로에 상관없이 항상 뭐예요? 1이다 이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건 1이에요. 1. 그럼 원래는 이제 B and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B and 1인데 1은 그냥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뭐 B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 다음. 단위 계단 함수를 지변환하면 이렇게 물었는데 아마 한 여러분들이 한 두 해 세 해만 풀었으면 뭐야 항상 나오는 거 단위 계단 함수 아니면 램프 함수 아니면 지수 감쇄 함수의 지변환 그죠 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위 계단 함수 뮤티 1의 지변환은 뭐 g 마이너스 1분의 g가 되더라. 기억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